안양에 있는 중앙시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하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1번가 지하 상가 명소 중에 명소죠. 1번가 지하 상가 입구가 되겠고요. 가격들이 뭐 비싸 보이진 않고요. 본 가게들도 있습니다. 네, 역시 휴대폰 가게들. 네. 각종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고요. 각종 크리스마스 용품도 있고요. 예, 안양 그 지하상가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하상가죠. 안양 중앙시장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이 안양 중앙시장은 시장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큰데 또 하나 유명한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순대 골목인데요. 마지막에 순대 골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먹음직스러운 가마솥 바베큐. 여기 보니까 줄 서서 사가 놓은 거 보니까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구워내는. 네, 너무 예. 맛있어요. 언니, 이거 더 따먹어 되는 거야. 나중에 먹으면. 네. 두 개 더 주세요. 두 개? 다 같이 사, 언니. 왠지를 돌려서. 혼자? 혼자? 혼자다. 아니 얘는 더 따먹어도 되는 거니까 내 말은. 이건 다리만 있는 거예요? 예, 마리도 있고요. 아 그래? 예. 여기가 렌즈야. 다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다리.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다리만 있는데 두 개가 5,000원? 그런데 이 기계는
사장님이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아, 이런 기계가 있어요. 굽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차까지 주셨었는데 요즘 조금 뜸해졌어요. 아, 그래? 네. 주말이라 그런가 오늘? 아니, 아니 주말 잘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장사가 좀 그런데. 아, 이거는 뭐 손질은 집에서 해가지고 오시는? 아니, 이거는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 그래. 네, 이런 거는 특히 육류는 개인이 막 상 상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나. 아, 촌놈들이 먹는 떡갈비인가? 여기. 이게 떡갈비구나. 아하. 어휴, 이거 호떡집에 불났대더니 손님들이 아주 줄을 서 있는구나. 시장에 모처럼 왔더니 이렇게 활기차고, 예, 아유, 뭐 먹음직스러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떡볶이도 있네요. 아니, 알칼이 딱 맛있게 됐단 말이야. 아니, 숟가락은 다 버티면 해야지. 튀김 맛있게 생겼다. 예, 여기 좌판대에 있는 그 음식들은 뭐 똑같은 그런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 예, 몸에 좋은 수삼들이 아, 예. 상황버섯도 있고 역시 시장 골목은 이 활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봐요. 이거는 가져갈 때 가격이죠, 이게? 네, 가져갈 때 가격. 아, 그래요? 네. 10개 들었고 만 원 하거든요. 간식거리 좋고 간식거리 좋고. 이건 뭐야? 김장철에 새우젓도 있고. 네네. 아. 이게 생산지,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네요. 이게. 불닭발은 이거 얼마나 매워요? 닭발이요? 엄청 네. 맵긴 안 했어요. 그냥 먹을만 할 네, 정도로? 네, 화학적인 거 안 넣고 매운 네. 고춧가루로만 하기 때문에 적당히네요. 아, 그래요? 어. 시장 생활로 그런 것도 뭐 올리시나 보자, 유튜브에. 아, 어, 시장 다니시네. 예, 예. 뭐 말씀 한번 하시죠. 아, 여기 선전 한번 하시라고. 아들분이 잘생겼죠? 아, 저희 국내산 족발만 파는 족발 명가입니다. 한 10년 됐고요. 예. 요즘
중앙시장 안에도 국내산만 파는 집 거의 몇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시장이나 과일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국내산으로만 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전부 다 이게 그 국내산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아 재료가 그렇다는 거죠, 돼지? 네네. 예. 고기도 그렇고 다 모두 다. 아하 네. 그렇구나. 아, 이 만두 진짜 출출할 때 많이 찾는 식품 중에 하나죠. 어휴. 자, 이제 반대편 골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장철이라 생강. 생강아, 생강요. 과리, 고추. 생강. 네, 밤고구마. 버섯 종류. 시금치. 애호박. 양념해서 엄마 구워 드셔도 맛있어. 기가 막혀 엄마 입에서 막 꽃소리가 나 먹다 보면. 오늘 빨아요. 빨리 먹어. 없어 없어. 야 오늘만 하루만 하자. 야 오늘만 하루만 하자. 야 오늘만 살아요. 내일만은 이래. 내일은. 야 없어요. 이따 고민하면 없어. 야 오늘만 하루만. 야 울고 불고 달라고 못 줘요. 못 줘요 못 줘. 울고 불고 해도 안 줘 이제 없어. 아, 이건 다 튀겨서 내놓는 거네? 네. 요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드시려면, 더 맛있게 드시려면, 무를 싹 쌀해가지고 무침 먹으면 좋습니다. 파도 되죠? 파도 돼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만 원입니다. 오. 파도 일러 주세요.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 자, 왕오징어 네 마리 반은. 자, 오세요. 안 되면 필수. 아니, 얼마나 넣어야 돼요? 아, 찌끔만 넣으면 돼. 자, 보시고. 싹싹싹싹. 아우, 힘없지? 예! 그렇지. 자, 많으셔. 너무 뜯더라. 나 찍은 거. 드롱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명절 때 쓰는 각종 전들. 폐백에 쓰는 것들도 있고요. 어휴. 각종 떡들,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이 앞에는 식당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고성초파 6,000원. 자, 고성초파가 6,000원. 자, 오늘 들어온 고성초파가 6,000원. 자, 오늘 들어온 고성초파. 아니, 저기 안 나갔어. 6,000원. 자, 고성초파가 6,000원. 자, 오늘 들어온 고성초파가 6,000원. 자, 오늘 들어온 고성초파가 6,000원. 자, 오늘 들어온 고성초파가 6,000원. 자, 오늘들은 보성초파 6,000원 몇 개 드려옵니다. 자, 오늘들은 보성초파 6,000원. 자, 없어요. 자, 오늘들은 그거는 지금 하시는 거는 소소복권이요. 아, 그렇구나. 그거 요즘에 귀한 건데. 네, 옛날 음식이죠, 아주. 그러니까요.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얼마씩 하죠? 야, 엄청나게 팔리는구나. 근데 올랐어요, 지금 고기값이. 일주일 사이에 올랐어?